종신보험 중에서 사망보험금과 기나비보험료, 즉 납입했던 원금을 돌려주는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나 종신보험에서 나왔는데요. 사망보험금과 기나비보험료를 돌려주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칙칙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나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초로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과 기나비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는 라이나 더 건강해진 종신보험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품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 상품을 보다가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상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표준체 고객을 위한 종신보험. 이 상품은 표준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종신보험이고, 또한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간편심사를 통해서 4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한 간편고지 종신보험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사망 시에 사망보험 주계약을 드리며 플러스 기나비보험료 전액을 포함하여 줍니다. 이 상품을 내놓고 나서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은 게, 보험사가 그러면 과연 뭐 먹고 살까? 요즘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던가 혹은 해지했을 때 기나비보험료를 부분적으로 해지 환급금을 주는데, 이거는 사망 시에 누구나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주고 또 납입했던 기나비보험료를 준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이거는 어떻게 유지할지 저는 무척 궁금하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사망하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객이 손해볼 수가 있을지언정, 근데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준다? 그리고 기나비보험료 준다? 참 회사가 남을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뭐 준다고 하니까 뭐 약속을 지키겠죠? 네. 두 번째, 건강한 사람들은 표준체에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15세까지 60세까지 폭넓게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등 간편심사를 통해서 병력 있으신 분들은 40세부터 75세까지 표준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할증이 돼서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인수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해지 환급형도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 기간 중간에는 해지했을 때는 환급이 아예 없지만 납입한 보험, 납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뭐 80%, 90%, 100%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무해지 환급형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본형에 비해서 환급형,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니까 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주계약과 특약, 그리고 보장 지급 기준으로 나누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보장 금액과 사망 시점, 주계약의 기납입보험료 지급해주고, 그리고 납입 기간은 10년, 12년, 15년,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은 25억까지, 사망보험 2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매우 비싸겠죠? 기납이 플러스형은 1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면 뭐 연금 저한도 되고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액을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 회사나 있기 때문에 뭐 설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금 보장은 뭐 일반화 5천, 그 유방암 전립선암은 뭐 1,000만 원. 이거는 아무래도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뭐 손해보험처럼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가입 금액의 10% 정도, 20% 정도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대암, 경계선 종양은 이제 가입 금액의 10%겠죠. 5천만 원 세팅됐으면 500만 원 지급이 되니까 이제 5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일반암은 일반암이 나중에 걸리면 뭐 4,5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진단금 추가 보장도 있고요. 그래서 암치료 생활자금도 있고, 암 사망 시에 보험금이 따로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예, 7대 고액암 치료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계속 받는 암 진단 특약도 있습니다. 계속 받는 암 보장은 일단 초반에 암진단금 받았다가 나중에 계속 받는 암 보장 특약을 듣게 되면 매년 이제 암 보장 특약, 이제 뭐 계속 받는 암진단금 특약도 있고요. 그리고 재진단 시에 재진단금 받을 수 있는 암치료 특약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근데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니까 실제 보험료보다 좀더 체감이 느껴지는 보험료는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로 구성이 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뭐 센지티브 이거는 이제 설계사에 대한 이제 팜플렛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타사 대비 주계약이 이제 기납입 보험료, 이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과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일반 그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은 일반 종신보험에서 약30% 정도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뭐 치매 간병 시에도 간병 자금도 있고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있다. 네,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치매 간병자금 신청 기준은 사망보험금의 100% 정도 받고요. 그리고 주계약의 50% 정도 최대 사망보험금에서 50% 정도 먼저 선지급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 보험료는 여기 보시면은 남자가 20세 기준 13만 6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50세에 35만 5천 원, 그리고 55세 44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네. 황금률 외시는 기납입 플러스형은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 납입 보험료는 많잖아요. 근데 환급은 예, 10년 시에는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1억 2,900 정도 받으시고요. 근데 예, 20년 시에는 139%, 1억 5,80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입 금액은 뭐 10년 시에 뭐1,900, 그리고 20년 시에 3,800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망보험금은 이제 그대로인데 환급형은 이제 134% 정도 환급이 되시고요. 네. 일단은, 무배당 더 간편고지 종신보험은 3.25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뭐, 병원 간적 있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간편만 고지하시면 프리패스에서 가입이 되신 보험입니다. 네. 이 보험도 지금, 종신보험 하면은,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병력이 있으면 인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325 보험은 어떤 325, 가 아니면 프리패스가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납입 기간은 더 짧게 미래 보장은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계 최초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플러스 기납입 보험료 돌려주기 때문에 요즘에 저축의 개념으로서 종신보험은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어차피 나중에 기납입 보험료도 돌려주고 사망 시에도 사망보험 주기 때문에 뭐 젊으신 분보다 뭐 40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뭐좀 연세가 드신 분들, 50대도 60세 분들은 뭐 저축의 개념으로서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은 보험료는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더 건강한 이제 유병자 보험이나 이제 무해지 보험,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